발병 초기에 각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합병증이 일찍 찾아오는 당뇨병. 이경우 씨는 당뇨로 시력을 잃었다. 눈에서 이런 게 취약해요, 아주. 12년 전 당뇨를 진단받고도 혈당 관리에 무심했던 이경우 씨. 결국 그로부터 4년 뒤 눈에 합병증이 오고 말았다.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당뇨병이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진 병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신경도 쓰질 않았어요. 그냥 그런 병이 있나 보다. 나한테도 그 병이 왔는데 또 그게 이렇게 또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살 빠지고 물 마시고 소변 보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니까 그게 또 없어지니까는 뭐 이러다 말겠지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도 많이 했죠. 당뇨병은 왜 생기는 걸까?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돼 혈액을 통해서 흡수된다. 이때 췌장이 분비한 인슐린은 포도당을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시켜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.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세포 속에 들어가지 못한 포도당이 혈액에 넘쳐 흘러 당뇨병이 유발되는 것이다. 보통의 이제 그렇게 심한 당뇨병이 아니고 혈당이 뭐 예를 들어 200 정도 되는 그런 당뇨병이면은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특별한 증상도 못 느끼는데요. 그런 정도의 고혈당이라도 지속적으로 이제 장기간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이 점차 좁아지다가 막히게 되면서 각종 우리가 당뇨병의 합병증이라고 하는 혈관 합병증을 유발시키게 됩니다.